일단 어릴 때는 기억에 나는 순간부터 거의 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. 뭐가 있었구나.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어떤 가해자가 된것 마냥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. 억울한 상황이었구나. 아, 그 엄청.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었어. 나도 그때 너무 어렸었고, 너무 놀랬어서. 이거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동네 막 아줌마들부터 와나 이거 아이고, 그동안 음악 계속 가슴에 굉장히 응어리가 지는 게 있어. 진짜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. 그때를 회사 가니까 그때 또간 거야. 억울했던 거 막.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상황에서 집에 왔는데 아빠가 나를 제일 많이 혼냈어요.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. 그래서 내가 베개를 쥐어뜯으면서 울었던 게 기억이 나고, 난 다시는 이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기대지 말아야지. 그때 그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, 초등학교 때.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었어. 그러니까 모든 밖에서 사실 그렇잖아. 가족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우리끼리는 들어봐야지. 어떻게 된 일이니? 영아 어떻게 된 거니? 한마디가 없었어. 그냥 이거 되게 커. 나이가 들어서도 무너질 수 있는 이야기야. 근데 어렸을 때 얼마나 크게 무너졌겠어. 어떻게 보면 제일 믿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인데. 그래서 내가 써서 나이를 불문하고 가족이 나를 믿지 않는 순간 모든 건 다 무너져. 맞아. 정말.